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장애 아동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.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는 장애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지원금 약 440만 원을 장애 아동 수술비로 전달했습니다. 소급자도 되지 않고 병원비를 계속 뭐 지출하다 보니까 뭐 집이 말만 집이 있지 빚은 한 6, 7천만 원 져가지고 도저히 또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 참 어려운 장애인 하나 잡고 좀 돕자고 모금했던 돈을 일부 쓰고 남은 한 500여만 또 남은 것을 이리 우선 이 주작해가지고 오늘 나를 받아서 부모님 오셔라 해가지고 드렸습니다. 한편 장애인 총연합회는 기부금과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.